그녀는 잘 있을러나? 오늘도 열심히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어 볼까? 살금, 살금. 아무도 안 따라왔겠지? 나의 사랑. 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공주님, 누구 따라온 사람 없었어요? 이쪽에 함부로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분명히 다 따돌리고 잘 왔다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는걸요. 만약 폐하한테 우리가 둘이 만나는 걸 걸린다면, 공주님은 모르겠지만 전 사형이라고요. 빨리 돌아가주세요. 싫어요. 그리고 저 내일 결혼식 하는데 저랑 사랑의 도피해요. 도망가요, 같이. 뭐라고요? 도망가자고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여기에 제 가족들도 있는걸요. 내일 결혼식 잘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공주.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직위도 공주님이란 칭호도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러지 못하는군요. 공주님. 왕자님? 공주님 왜 울고 있어요? My precious. 마이 프레셔스?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프린세스겠죠? 아이 그거나 이거나. 공주님 내일이면 이제 서로 결혼은 하게 되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그날 밤에 아주 뜨겁고 뜨겁게. 아버지! 우리 딸 내일이면은 이 녀석 왕자님과 결혼을 하는 날이구나. 아버지, 저는 그 못생긴 왕자님이랑 결혼하기 싫어요. 아니 뭐라고?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저를 이용해서 권력을 다 누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마을에 있는 그 대장간에 일하는 그 남자 때문인 거냐? 에이 그 녀석의 사지를 찢어서 아주 호주를 내주겠어. 진짜 아빠 너무해. 이러다가 내 결혼식도 못하게 되겠구만. 이러면 안 되지. 어이 여봐라. 오늘 밤 공주가 방 안에서 못 나오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폐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왕자님이랑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지. 몰래 도망을 가야겠어. 찬다. 조심히 들어가야 돼. 경비원은 무사히 따돌렸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겠다. 공주님. 공주님. 어디 가세요? 배가 고파서. 그러면은 제가 주방장으로서 요리를 빨리 해드릴깝쇼. 아니야. 아 힘든데 이 저녁에 무슨. 아니야 나 나가서 사 먹으려고.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수고해. 뭐 드시게요 나가서. 나도 몰라. 맛있는 거 뭐 지렁이 이런 거. 안녕. 맛있겠다.
잠깐만 숨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겠지? 공주님 이러다가 폐하한테 들킨다면. 아이 괜찮을 거예요. 빨리 우리 도망쳐요. 저기 배도 세워놨고 저 배 타고서 도망가면 아무도 우리 잡지 못할 거예요. 빨리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리장, 네가 우리 공주가 어디로 갔는지 봤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전하. 그럼 어디로 갔지? 분명히 새벽 2시경에 지렁이 요리를 먹는다고 나가셨습니다. 뭐? 지렁이 먹을... 아, 지렁이 뭐? 몰라, 다시! 지렁이 요리를 먹는다고 나가셨는데... 그걸 또 믿었단 말인가? 이걸 어쩐다? 전하,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주님이 가출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가출! 이걸 어쩐담? 내일이 바로 결혼 날짜인데, 아이 공주가 사라졌으니 이거 큰일이 났구만. 그렇지. 백성들이여, 모두 듣거라! 오늘 안에 공주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우와 명예 금원보화를 주도록 하겠다. 한 20년 동안 굶었던 애에게 배가 등짝 뒤에 붙었어. 이게 뭐 먹을 게 없나 이거? 먹을 게? 아이고, 이 황토라면 내가 먹을 수 있겠지? 안 되는구만. 어이, 경빌, 너 그 소문 들었어? 어디 뭐 들었는데? 아니 그 소문 있잖아. 어젯밤에 공주님이 사라졌대. 공주님? 그래. 당장 내일 결혼식인데 공주님이 사라져서 지금 왕궁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오?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폐하께서 오늘 안으로 공주를 찾아오면 부와 명예와 금은보화를 선사한대. 완전 대박인데? 우리도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오 이거? 우리도 빨리 찾자. 불행! 금은보화를 준다고? 여수가 이런 일확천금의 귀에는 당장 내가 안 낄 수 없지. 기다려라 공주님. 어흥 어흥, 나는 이 나라의 공주 여러공주다. 세상 사람들 다 길을 비키시오. 우리 공주님 나가십니다. 그래. 택지사, 우리가 고생이 많아? 네, 공주님. 날 정성스럽게 보좌하도록 해. 아니면 아버님한테 말해서 잘라버릴 거니까, 알았어? 야, 네, 알겠습니다, 공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된다고, 너는? 네? 아, 다리 아프다, 택지사. 네? 다리 좀 주물러봐. 다리요? 아이, 자, 주물. 주물.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그렇지. 이게 공주님이지, 그치, 태태가? 네. 어허, 재밌구만. 재밌지? 재미없어. 왜? 재밌잖아. 내가 이렇게요? 옷도 준비해오고 카페도 깔아놨는데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요? 고퀄리티 놀이 봤어? 에이, 얼굴은 호박같이 생긴 게 자꾸 공주 거릴래? 호박이랑이 나 이쁘거든? 에이, 어디서 씹다만 껌처럼 생겨가지고. 나 안 해! 재미없어! 너는 길가다 발바닥이 홍시처럼 생겨놓고 지금 누구 얼굴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공주 놀이치고는 옷이 좀 후줄근하긴 하다. 이야. 뭐 내 신체가 이렇지 뭐. 다른 애들 찾아봐야겠다. 공주 놀이 더 하고 싶은데. 차라리 내가 진짜 공주였으면 좋겠다. 예쁜 옷 없나?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거야. 아마도 말이지. 모르겠다. 공주님, 이제 저희는 어떡하죠? 글쎄, 계속 도망다니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주님, 아무래도 그 드레스가 너무 눈에 띄니까 그 드레스부터 다른 걸로 갈아입어야겠어요. 드레스? 어떻게 갈아입지? 나도 될 것이다 언젠가 진짜 공주가! 쟤랑 옷을 갈아입으면 되지 않을까? 오. 저기 꼬맹아! 응? 뭐야? 언니는 누구예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네 옷이 너무 이뻐서 너랑 옷을 바꿔입고 싶은데 괜찮아? 제 옷이랑 언니 옷이랑요? 진짜요? 저야 좋지만 진짜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 옷 바꿔입자. 어때? 좋아요. 그러면 여기요. 고마워. 와, 진짜 이거 진짜 공주 옷이잖아. 저 진짜 이거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너 이쁘게 입어. 감사합니다. 우린 가자. 네, 갑시다. 진짜 공주 옷이잖아. 무슨 옷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쁜 공주 옷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 태태기가 나를 몰아주지 않을까? 아, 다시 공주 머리 여쭤봐야겠다. 태태가! 태태기랑 놀아야지. 저게 그 공주로구만. 저 공주를 잡아서 일확천금, 아니 수천만금에 벌겠어. 태태가! 태태가! 나 오타오 다 가져왔는데 공주 놀이 하자! 아? 태태가! 안 할라나? 그치만 옷이랑 다 준비해왔는데 그냥 가야 되나? 어짜! 걸렸다 이 일확천금! 가자 이 자식! 너랑은 안 해! 어? 뭐야? 우르르 소리가 났었는데 아이 집에 갔나 보다. 다행이다.